LA시 의회가 도로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한속도가 줄어들 경우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LA시 의회가 도로 제한속도를 5마일씩 낮추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제한속도를 낮춰 교통사고 안전성을 높이자는 것이 취지인데 한 달 후 에릭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효력이 발휘됩니다.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곳은 LA시 전 지역에서 총 177마일 구간, 특히 현재 제한속도가 40마일 이상인 곳이 주요 대상입니다. LA시 교통국에 따르면 시속 20마일로 달리는 차량에 보행자가 치일 경우 생존 확률은 90%, 시속 40마일로 주행 중인 차량에 부딪힐 경우 생존율은 1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